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이 애기 동구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애기 동구, 유럽 데이지, 애기 데이지 약간 요렇게 불리더라고요. 분류되는 그 목이 미나리 아제비 목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. 미나리 아제비 목. 그러니까 약간 미나리? 미나리? 미나리가 약간 습기 좋아하는데 햇빛 쨍쨍한 그런 곳에 잘 자라지 않나요? 그래서 얘가 보니까 습기를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잘 물러서 죽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화분에 다들 어떻게 심으셨나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건 보통 화분에 안 심고 밭이나 땅에 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가 빨리 흙이 말라야 잘 사니까 아무래도 밭이나 뭐 그런 화단에 이렇게 심나 봐요. 그런데 이제 심어 놓으면 이제 물만 잘 주면 잘 사나봐요. 근데 저는 이제 화분에 키워야 되니까 이게 통기가 잘 되고 물이 잘 빠져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고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되게 폭이 얇은 요 정도 폭의 그 화분 이런데에 이렇게 난석을 많이 깔고 이렇게 심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통기가 잘 되니까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흙을 한 요 정도만 남기고 심어가지고 얘를 아주 그냥 스프레이를 자주 뿌려주고 대신 통기는 잘 되게 해서 한번 심어보려고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간 목마가렛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제가 마가렛을 올해도 매년 사서 한 달 정도 키우다 죽이고 있어요. 과습으로. 이런 애들이 습기는 좋아하는데 물이 쭉쭉 잘 빠져야 되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습기는 좋아해. 수분은 많이 있어야 돼. 근데 과습하면 죽어. 약간 그런 식물 있잖아요. 오색마삭줄 같은 애들이요. 그런 애들은 습기가 많고 과습해도 잘 자라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 애들은 너무 키우기가 쉬운데 습기는 좋아해. 근데 과습하면 뿅 죽을 거야 이렇게 된 애들. 이렇게 된 애들 어려워요. 귀여운데 반해서 참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습되지 않게 이렇게 난석을 많이 깔아주고요. 흙을 한 조금만 이 화분의 반만 이렇게 짧게 작게 해가지고 심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꽉차게 두 포기를 심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 두 포기 이렇게 심으면 좀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걸 한 개 더 사와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키워보려고요. 열심히. 화이팅. 이게 잘 커야 될 텐데. 그래서 여기 화분이 이뻐가지고 여기다 심고 싶거든요. 약간 요 꽃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두 포트를 합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뾰뾰뿅 살게요. 제가 낮에 마트 가는 길에 들러가가지고 오늘 또 쇼핑을 해가지고 딱 한 개만 사왔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사왔나 봐요. 이게 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왜 또 골라도 이렇게 시들시들한 애를 골랐죠? 나 바본가 봐. 아니 좀 싱싱한 애를 골라갖고 이게 꽃이 이렇게 네 개가 있길래 이 꽃이 네 개 다 많아 보인다 하고 뿅 가져왔는데 여기 약간 시들시들하고 제가 지금 설거지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 사이에 이게 집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게 그냥 말라버렸어요. 어머 어떡해. 네 개가 원래 꽃이 네 개가 피어 있었거든요. 저희 집이 지금 습도가 36도다 보니까 와 얘네들이 맥을 못 추고 와. 다음부터 정말 천천히 이렇게 잘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한 거 봐요. 좀 잘 골라올 걸. 근데 저는 이게 꽃이 이게 네 개가 많아가지고 나름 골라왔는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말라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럼 이게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마른 꽃은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마른 꽃은 따줄게요. 마른 꽃은 꽃대는 이렇게 따줬어요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잘 안 뽑네요. 애기 동국 이름 예쁜데 얘를 많이 죽였다는 분이 왜 이렇게 안 뽑히지? 많이 사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네. 버피는 되게 말랐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말라있네요. 물 줬는데.
물 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말라 있네요. 보기보다 다르네요. 이거 한번 볼게요. 얘는 화원에서 오는데, 오늘 온대인데, 얘는 화원에서 물을 잘 줬나 봐요. 오늘 사온애라서 축축하고 싱싱하네요.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. 얘는 원래 있던 애인데, 있던 애는 좀 마르고, 화원에서는 이렇게 축축하게 물을 줬는데,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약간 과습인 것도 같아요. 하엽을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. 뿌리는 잘 발달이 됐네요. 또 이거 건드렸다가 또 몸살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. 과감하게 과습으로 죽이는 것보다야 그냥 흙은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과습으로 죽이는 것보다야 그냥 제가 물 자주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집이 워낙에 건조해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물을 뿌려가지고 한번 귀여워가지고 제가 약간 요런 약간 국화같이 생긴 애들을 좋아하나봐요. 또 올해 국화도 샀는데 뭐 유럽 베이지, 목마가렛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뭐 구절초 이런 애들이 귀엽더라고요. 땡그래가지고 이게 개화 기간이 봄부터 가을까지래요. 근데 계속 피고지고 하는 애인가봐요. 올해 얘는 제가 잘 키워가지고 계속해서 피고지고 꽃을 보려고요. 이렇게 두 개를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과감하게 이렇게 뿌리 커팅을 해가지고 저희 집은 지금 방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선풍기도 틀어주고 해가지고 온도는 19도, 여긴 난방을 하지 않아요. 이 방에는 온도는 19도, 습도가 38도. 그러니까 얘한테는 습도가 맞지 않겠죠. 온도는 약간 봄 날씨라 맞는데.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봄 날씨면 봄에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만 잘하고 하면은 잘 커질 것 같아요. 이게 온도나 이런 환경, 온도가 얘한테 지금 딱 맞는 환경이라서요. 어쩌면 저희 집에서 계속 잘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, 뭐 가면 어쩔 수 없죠. 가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키우려고. 이렇게 딱 심어주면 약간 딱 맞춰서 귀여운 것 같아요. 얘네는 이렇게 포기 나누기로 이렇게 번식을 한대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포기가 있네요. 이 포기를 나눠서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딱 심어주려고요. 예뻐요. 흙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그래서 그냥 태워주려고요. 흙이 아직 뭐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고 이게 얘 사정에 맞춰서 흙이가 좋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 흙으로 뿌리 좀 없애고 흙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. 너무 뿌리를 잘라서 아마도 몸살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. 완전 큰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물을 뿌려주면서 제가 잘 살펴보려고요. 이렇게 과습으로 잘 죽는 애들은 이 농장에서도 흙을 좀 좋게 써서 나오더라고요. 보면 왜 그 배양토 그냥 막 까만 흙 있잖아요. 그런 흙에는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과습하면 확실히 죽는 애가 많나 봐요. 과습은 안 되고 습기는 높고 과습은 안 되게. 어려워요. 습기는 안 되고 과습은 과습은 안 되게 한번 해서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워요. 습기는 좋아하고 과습은 싫어한다. 와, 어려워. 어려워요.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마사토로 이렇게 한번 둘러줄게요.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되었고요. 애기 동국, 미나리아 제비목, 유럽 데이지 요렇게 불리우는 아이예요. 여기가 요렇게 귀여워요. 요게 하얀색에서 요 끝을 보니까 점점 이제 보라색, 핑크색 요렇게 변해가나 봐요. 아니 보라색, 핑크색에서 요렇게 필수로 하얘지는 건가? 약간 색깔이 투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를 받으면 색깔이 변할까요?
이렇게 귀엽게 제 취향을 저격하는 취향을 저격하는 귀여운 애기 동국 오늘은 분갈이 해봤고요. 습도를 좋아한다니까 습기 있게 스프레이 매일 뿌려주고요. 잘 지켜보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새끼는 좋아하는데 과습으로 많이 죽인다는 그거를 보고서는요 초보가 키우기는 좀 어려운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뻐서 저도 이제 요렇게 생긴 약간 목마라가렛 구절초 요런 애들 항상 이렇게 매해 사는데요. 아 매해 저는 죽이더라고요. 아 근데 또 사요 이뻐가지고. 아유 뭐 잠깐 이렇게 꽃 피고 저에게 뭐 즐거움을 주면 그걸로 또 행복이죠 뭐. 자꾸 죽인다고 또 사고 싶은데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자꾸 죽여도 또 사서 도전하고 공부해서 또 키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. 이번엔 좀 공부도 하고 과습하면 안 된다는 그랬으니까 요만큼 그 흙을 배수가 잘 되게 란석을 깔았잖아요. 란석 깔고 흙이 요만큼이니까 물만 잘 주면 제가 이제 과습으로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잘 키워볼 거고요. 요게 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. 봄부터 가을까지니까. 그러니까 저희 집 온도가 지금 봄 온도니까요. 아, 지금부터 쭉 제가 잘만 돌보면 한 6개월 정도를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.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잘 키워볼게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